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개 사람마다 임자가 네.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성들은 대개 어떤 분이 나타나면 좀 움찔해져요. 여자는요, 네. 이쁜 여자, 몸매가 좋은 여자 보면은 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작아집니다. 네. 겉으로는 의연한 척 하지만 네. 남자들은 뭐 인물을 가지고 그렇게 뭐 기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좀 덩치가 있는 사람이 나오면 쫄아요. 그러고 보면 난 평생을 쫄아서 산 거야. 자, 오늘 나오실 분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네. 근데 실제 또 뵈면 마음 쓰는 건 어떨런지 참 궁금합니다. 이분이 나오실 때면 대개 링 아나운서가 이렇게 호명을 합니다. 네. 자, 그대로 할게요. 자, 홍코너 체중 120kg WWA 세계 챔피언 슈퍼 드래곤 이왕표.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커서 가까이 가기가 고안해. 오늘 이걸 두 배로 두껍게 깔아달라고 그랬어요. 아유, 참 죄송합니다. 오늘도 좀 이렇게 좀 해서. 아이,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두 발로 착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 기술을. 아, 드롭킥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드롭킥. 이 몸이 떠요. 120kg이 상대편의 얼굴을 향해서 그것도 두 발이 다 떠요. 네. 그러니 뭐. 그리고 링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또 뒤로도 날아가요. 아유. 그 그래요. 얼굴 표정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일부러 겁주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이 표정으로 좀 예. 압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오늘은 그러지 말아요. 자, 오늘 찾으실 네. 분 어느 분이십니까? 아, 제가 저 초등학교 때 네. 그냥 이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좀 설레이고 네. 또 그렇다 이렇게 또 말도 못 붙이고 네. 그러는 그 저희 학교 여학생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느 학교 시절엔 누구예요? 학교 이름은? 그 천동국민학교. 천동요? 예, 초등학교죠 지금. 학교도 센데 나오셨나요? 뭔가 다르네요. 천동입니다. 아, 천동이 아니고? 예, 천동. 아, 천동. 그래가지고 이름, 여학생 이름은요? 이름은 저 이경진입니다. 이경진? 예. 이경진. 요새 탤런트로 열심히, 그분 네. 아니죠? 예, 아니고요. 네. 천동 초등학교 시절에 네. 이경진 학생과의 아주 꿈결 같은 로맨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표! 한국 프로레슬링의 자존심 WWE 세계 챔피언 이왕표. 그에게는 비만 오면 생각나는 한 메인이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그 첫사랑의 여인을 찾아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보자. 초등학교 때부터 난 우리 학교 씨름왕이었다. 아, 그땐 씨름이었군요. 청시장은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힘 좀 쓰셨네. 왕표야, 너는 근데 씨름은 잘하는데 남자가 패기가 부족해. 그러니까 앞으로 남자답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다녀야 돼. 알았지? 네. 진짜. 형체에 비해 얌전했던 나는 싸움엔 별 관심이 없었다. 천동 초등학교는 어디 있는 학교예요? 너가 우리 학교 씨름 대장이라며? 천안에 천안에 있는 거기가 고향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그래? 그러시군요. 넌 씨름 대장이고 난 싸움 대장이니까 누가 더 센가 한번 붙어볼까? 싫어. 싫겠나. 경진이다. 경진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야. 뭐? 이러지 마. 난 정말 싸우는 거 싫단 말이야, 얘들아. 방금 우리의 유일한 제조업은 내과에서 미역을 그 받는 거였다. 너 그림만 봐도 좋네. 천안 같은 저런 데 많았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애들이잖아. 경진이도 있네. 그래,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한 이유는 그녀를 보고 있기 때문이야. 햇살을 닮은 그녀의 얼굴. 야, 이경진, 이 왕표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얘들아, 가자. 야, 너희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야야, 경진아, 기다려. 말 한마디 건네보지 못한 경진에게 오늘은 꼭 말을 걸어봐야지.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가게 안으로? 아, 여기가 경진이네 집이구나. 어, 이럴 줄 알았으면 새공신을 신고 오는 건데. 경진이네가 구멍 가게 됐나 보지? 얼굴도 침으로 샤샤샤 묻혀서 깨끗하게 닦고 자, 들어가 볼까? 뭐 줄까? 아, 어, 엄마야! 아, 저기, 저 이거 얼마예요? 이거 2원. 2원이요? 돈이 모자라잖아. 한 60년대쯤 되나요? 경진아, 나 좀 봐. 왕표가 너버리고 왔지 사탕 사러 온 줄 아냐? 그럼 여기 왕따 붙은 왕표 사탕은 얼마여요? 두 개 1원이요. 이걸로 줄까? 네. 경진아, 왕표가 왕표 사탕 산다. 너 그래도 안 볼 거야? 받아. 별표는 봤어도 왕표는 못 봤는데. 이야, 피부도 뽀얀 게 이경진 또 왜 이렇게 이쁘니? 왜, 뭐 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요. 경진아, 왕표 사탕만 사고 그냥 간다. 한 번만 쳐다봐라. 왕표야! 어디? 아이고, 저 꼬라지. 이게 뭐여, 이게? 아니, 도대체 너 왜 그러는 거여? 허구한 날 이렇게 물에다가 옷을 적셔갖고 다니질 않나? 응? 아이고, 내가 너 옷 빨아대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그냥. 예? 아이고, 속 터져 정말. 아이, 그 옷 입고 어딜 들어가! 빨리 나오지 못해? 어? 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걸까? 경진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내 곁엔 과자 봉지만 쌓여갔다. 아니 이게 다 뭐여? 응? 아니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어? 아니 왜 먹지도 않으면서 이런 걸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넌 오늘은 내가 네 눈을 속을 다 알아봐야 쓰겄다. 도대체 이유가 뭐여 이게? 어? 왜 이러는 게 요새? 언니 먹으라고 샀다니까. 뭐여? 아니 내가 이런 걸 먹냐? 먹어? 아 너 요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어? 허구한 날 개굴창에 가서 옷을 적셔가지고 오질 않나? 쓸데없이 이런 걸 사날리지를 않나? 도대체 이유가 뭐여? 어? 바른 대로 말해봐. 바른 대로 말 못해? 어이 말해봐. 그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아 언니도 날 이해할 날이 올 것이야. 언니 같으면 사랑 때문에 그랬다고 아니, 말하겠어? 왕표야! 왕표야! 아이 저 녀석이 정말. 그러던 어느 날. 왕표야 간다. 힘 좀 썼으면 성도 애들한테 순진해. 나쁜 자식들 네, 다 젖었잖아. 네, 네. 난 또 죽었다. 어떻게 하지? 어, 경진이다. 어, 왕피 아니야? 어, 아니야. 뭐야? 개울에 빠진 거야? 그 천안 쪽 그쪽 말이 더, 재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떡하지? 경진아, 나 진작에 개울에 빠질 걸 그랬어. 천천히 오래오래 말려줘. 그리고 너랑 나랑 꼭 신랑 강씨 같다. 왕표야, 다음에 또 개울에 빠지면 우리 집에 와. 내가 네 엄니한테 혼나지 않게 말려줄 테니까. 정말? 경진아, 너도 나 좋은 거지? 그날 이후 난 경진이가 더 좋아졌다. 왠지 우린 남 같지 않았으니까. 그치 경진아. 엄마야! 어? 어? 저건 또 뭐야? 저것들이 우리 경진이를. 그만 들고. 넌 뭐야? 니들 왜 여자애도 괴롭히고 그래? 뭐? 이런 개집애 같은 자식. 너 같은 새님은 빠져. 어? 이야 지. 니들 앞으로 또 한 번만 경진이 괴롭히면 그럼, 가만히 안 둘 거야. 힘이 없어서 참나. 그렇죠. 경진아, 나 잘했지. 왕표야, 너 진짜 멋있다. 쑥스럽게 너 왜 자꾸 그러니? 경진아, 나 이제 내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하지? 아, 비는 오고.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왕표야, 옷 젖으면 우리 집에 와.
그래, 그거야. 야, 와라. 이 왕표가 다 맞아줄게. 경진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어? 경진아, 면회에 뭐 들어간 것 같아. 그래? 이렇게 해봐. 내가 굴어줄게. 이 옷이 다 마르려면 일주일은 걸리겠다. 경진! 어?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경진아,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경진아,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피도 많이 맞았는데 너 알기나 했어? 경진, 보고 싶다. 아, 예. 예, 그,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예. 시골서 그 자란 아이들끼리만 가질 수 있는 아주 예쁜 추억이 이렇게 덩치 큰 분한테도 예외 없이 있었네요. 근데 그 정말 일부러 저 경진이가 옷 말려주는 덕 좀 보려고 비 맞고 그랬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랬었죠. 먼저 학교에서 그 경진 집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서 네. 그 정도였으니까 네. 학교서부터 비를 맞고 가니까 완전히 네. 뭐 물에 빠진 생쥐가 네. 됐었죠. 그러면 홀딱 젖었을 텐데 네. 어디까지 벗었어요? 그 아까 맞아요. 저걸 입었는 건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바지 때는 어떻게 우에까지밖에 못 벗었죠. 바지는 젖은 채로 그냥 갖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예. 예. 난 또 볼 거 다 보여주는 줄 알고 그저 그 집에 가다가도 괜히 예. 그 경진네 가게 가가지고 예. 그 이제 가게 가면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네. 문 열고 들어가면은 예. 뭐 줘요 그러고 예. 그래 사탕이시오? 얼마요? 그때 이제 그 많이 먹던 게 예. 그 심리 사탕이라고요. 심리요? 예. 하나 입에 넣으면은 예. 심리 동안 이제 감이 속는 거라서. 그 심리 사탕이라고 있는데 네. 그거 하나면 심리를 가는 거를 많이 사다 놓으니까 어머니가 몇 리거리나 사다 놓은 것 같아요. 한 천 리거리나 사다 놓은 것 같아요. 아니 학생이 무슨 돈이 네. 있어서 다 사셨어요. 엄마한테 먼저 뭐 책 뭐 공책 산다 뭐 한다 이런 예, 예. 거짓말 해가지고 예. 그런 거 샀던 것 같아요. 그 심리 사탕을 천 리거리나 사다 놨으니 어머니가 뱃속에서 천불이 나지. 허례는 공부나 하고 사탕 막 다 쌓아놓으니 그럴 만큼 이뻤나 봐요 경진이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이경진 여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자 그분은 어디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표의 유일한 여성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타이거 왕소리. 아, 오늘 박수님 시간 나갔네. 왕수님! 왕수님! 용감하게 상대편에게 대시하고 있습니다. 후배쯤 되시는 분인가 보죠? 아, 제자세요? 아, 무모한 공격에 넘어지는 박수님! 상대 선수 기술을 시도합니다. 아, 위험합니다. 위기에 몰린 박수님! 정신을 차린 박수님의 뱃살기 뿅! 네, 대단히 과격한 운동이면서도 어떤 때는 또 재밌어요. 저는 또 아주 코믹한 점도 있고. 네. 두 바퀴만 돌아도 그냥 잘하네. 코브라 트위스트. 코브라 트위스트. 코브라 트위스트. 예. 옛날 우리 저 김일 선생님이 잘 쓰시던. 아픈 몸이 됐어. 예, 맞습니다. 저 천둥 초등학교에 왔습니다. 목요일. 자 여러분
교무실입니다, 여기가. 생각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목욕. 아, 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는 언제 가봐도 생각하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이한표 선수가 이 학교 출신이라는 건 뭐 선생님 장안의 화제니까. 예, 예. 본교 아주 예. 훌륭한 명물이고 천안의 예. 명물입니다. 천안의 명물? 예, 예. 천안의 명물은 호두가자 아니에요? 아니, 이한표 선수가 명물입니다. 아, 이한표 선수가 먼저고? 예, 예. 천안의 호두가자다. 예. 프로레슬링만 해. 그런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박력 있고 스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력 있고? 예, 예. 아야! 여자가 이렇게 하기 참 무서워. 그런 장면들 생각나시죠? 예, 예. 선생님, 이 딱 기선잡아 하실 예, 있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이렇게. 이야! 이야! 어떻게 됐어요? 제압한 겁니까? 예, 예. 이왕표. 이왕표. 아, 저 성왕표도 왕표. 네. 아. 그때부터 이름이 아주 네. 다른 표도 아니 왕표. 네. 예? 차표도 아니고 왕표. 네. 네. 왕 아닙니까, 왕. 예, 이름 자체에서 힘을 네.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중학교 2, 3학년 체구를 갖고 있으며 네? 체구가 크고 기운이 세고 급중 가장 거물이다. 거물이다까지 표현이 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운동 선수들은 뭐 성적을 굳이 뭐 운동하랴 예. 공부하랴 굉장히 예. 두 가지를 하기 힘들었을 텐데 예. 그래도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자. 아 공부 잘했네요. 이런 일이 아 이왕배 선수가 체구가 좋으니까 말이죠. 예예. 예. 소를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소를. 어지간히 하셨네요. 자 그럼 이경진 씨 대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씨. 충청남도 천원군 동면 동산리 341번 지네. 그때 구멍가게라고 진짜 그랬거든요. 예, 예. 구멍가게 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어머니가 하시고 계실 거예요. 어머. 네. 아직도 하고 계시구나. 진짜로요? 예. 여기다. 맞아요? 사귄다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이경진 씨가 예. 결혼했지요? 그럼 아들이 형제인데. 결혼 그렇게 현 여자를 찾는다는데 어쩌요? 아이고 보통이지 뭐. 응? 보통이지. 그럼 이경진 씨도 장가 갔잖니. 그럼 장가. 그럼 장가 간 남자하고 시집간 여자하고 만나도 돼요? 아 만났는데 무슨 상관 있어? 아 상관 없이요? 그럼요. 그 만나서 그럼 차 마시고 얘기하고 그 옛날 근데 손잡으면 뭐전디요? 손잡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따님 어디시? 예? 어디시? 수원 수원이? 하서시당 아. 현우 화장품 가게가 어디라면 여기라고 할 건데 뭐. 아 화장품 가게요? 그럼 끝번호는 알아요? 끝번호는 뭐예요? 끝번호는 아이고 그것도 이거 아이고 어쩐대 어머니에게 전해들은 이경진 씨의 화장품 가게를 찾아 수원으로 출발한 추적팀. 하서동 일대의 화장품 가게를 샅샅이 찾아 나섰다. 화장품. 오케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일단은. 모릅니다. 주인이. 사람이 없어요. 계십니까? 계세요? 이경진 씨 되십니까, 혹시? 네. 맞아요? 네. 잠깐만 그러니까 말이죠 천안의 천동초등학교 나오셨습니까? 네 프로레슬러 이왕표 씨와 같은 말이시라는 거 아세요? 이왕표 씨 아세요? 네 왕표 알아요 왕표 알아요 이게 예. 이경진 씨 찾았습니다 이거 그래요 그 아주 어렴풋하게나마 보셨는데 예전 모습이 보여요?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일어나시죠. 네. 아, 자, 왔습니까? 예, 오셨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거의 오시거든요. 긴장되는데요. 네.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오시는데요. 뭐. 천하의 이왕표 선수가 자, 긴장을 하시니까. 이제 오시십시오. 어디 여기로 오십니까? 예, 이제 쓰셔서 예. 오셨으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아, 예. 그때가 대략 그 그쵸? 1965년도쯤으로 아. 예. 그 이렇게 추산이 되네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사람 얼굴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떨린다는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래. 자, 그러면 이경진 씨를 이쪽을 향해서 불러주시고 이제 두 분만의 시간에 우린 빠집니다. 네. 네. 기합 한번 하고 가실래요? 자, 이쪽으로. 네. 뭐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불렀어요? 경진아. 그렇죠. 예. 지금 구멍가게라고 생각하고. 경진아.
아주 안 나오면 팰 것 같네. 아 드디어 흐릅니다. 200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토록 마음속으로 사모했던 이경진 씨가 오셨습니다. 그럼 옛날 모습이 그냥 있다 야 있어? 어. 너도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그래? 너무 뭐?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불러줘서 고맙고 반가워. 어디 수원 산다고? 응. 너 신랑은 잘 계시고? 제일 걱정되는 게 신랑 걱정되는데 네? 또 집에 가서 야단 맞으면 어떡하냐? 너 왕표가 옛날에 좋았다며 이러고 또. 글쎄. 나도 지금 긴장되는데 우리 집에 가면 혼날 게. 사람마다 임자 하나씩 이시오. 마누라 제일 무섭구먼. 어디 하는 거 잘 되고 사업은? 사업은 뭐. 회자가 왜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되게 긴장돼. 이쁘죠? 예. 예. 그. 그래 남편이. 30년 만에. 예. 30년, 30년 된 것 같은데. 30년 된 것 같아? 아, 문제가. 그지? 맞나? 근데 그때 네가 나 좋아했었어? 그 말로 꼭 해야 아니? 진짜 좋아했었는데 내가 그런 얘기도 한 번도 못했었고 또 그때 그 나 옷을 어디까지 벗었다고 그랬어? 너무 시키는 대로 말한다. 맞아, 왜만 벗었어? 왜만 벗었어? 끝난 뭐? 거예요? 어? 뭐 어딘지 근데 면회 온 사람 같이들. 그래, 30년 그래. 만에 보셨는데요. 아,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좀 이쪽으로 좀 오실까요? 예. 오시니까 분위기가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네, 글쎄 말이에요. 근데 폭 좋아했나 봐요. 저 누구예요? 이왕표 선수가 네. 이경진 씨를 그 네. 어린 나이였지만 폭 좋았나 봐요. 그런 낌새를 모르셨어요 전혀? 글쎄 잘 몰랐는데요. 근데 뭘 집에 데려다가 무슨 옷을 말려주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해요. 오늘은 이제 뭐 여기도 애 엄마고 저쪽도 애 아버지인데 뭐. 저도 조금은 그냥. 아, 그랬었어요? 그럼 얘기를 할 걸 그때. 그, 피차 그쵸? 네. 피차 그냥. 언젠가 얘기를 하겠지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전혀 얘기를 못한 채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애들 엄마가 되고 그랬네요. 네. 박한 양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네, 직장 나가고 있어요. 직장이요? 네. 아 그러세요? 회사에 나가세요? 네. 화장품 가게는 잘 돼요? 네. 네. 여기 지금... 오신다니까 바깥 분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뭐 어렸을 때인데 뭐 예.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둘이면 대개 남자들이 포기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기분이 순간 보여요? 계속 긴장되는 거 있죠? 네? 긴장되는 거 아, 긴장되죠? 아니 천하의 그 저 링에서 사자같이 날르는 저 양반도 긴장이 된다는데 왜 긴장이 안 되었어요? 여기 나올 때는 말도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 막 떨리는 거 있죠? 그러면 새로 이럴 배짝 좋아서 천하 이왕표 선수가 어릴 때 우리 이경진 씨께는 얌전한 양이 되었었거든요. 첨부 들고 가는 것까지는 용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도 허락하셨는데 첨부 들면 어떻게 괜찮아요. 사모님께서는 괜찮으시겠죠? 그래, 저... 아니 초등학교 동창끼리인데 됐어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 골목제이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곧바로 여의도를 넘어가는 데니까 거기 저 노선버스가 있지요. 그걸 타고 선착장을 내려달라 그러면 돼요. 아셨죠? 네. 자, 두 분 그리로 가시게 해드립시다. 자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데뷔는 사랑하실 거 이제 두 번째 나오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은 제이 양입니다.
네, 요즘 뭐 인기 최고죠. 아유. 뭐 그렇게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요. 뭐 많은 저... 분들이 노래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거의 폭발적이랄 만큼 얼굴 이뻐, 노래 잘해. 또 말도 잘해요. 감사합니다. 말도 잘, 우리 말이 편해요? 몇 살 때 미국 건너갔어요? 아, 돌 지나기 전요. 한 살 때요. 그럼 네. 미국 말이 편해? 예, 네, 사실은 미국 말이 좀 편해요. 아유, 나도 미국 말이 한번 편해봤으면. 네, 지금 한국말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당연하지. 그래요, 여러분들 네. 저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안개로 유명한 가수 정훈이 씨가 정훈이 씨가 이 고모의 친고모. 예.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제이 양이 되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누굴 만나게 해드릴까? 저는 너무나 뵙고 싶은 신부님이요. 신부님? 네, 제가 12살 때 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이민 갔었거든요. 네. 근데 버지니아로 이사 가는데 네. 아무도 몰랐어요. 아, 저희 신부님이, 버지니아 있을 때? 예, 신부님이 완전 제일 친한 친구가 되줬어요 그때요. 친구 한 명도 없을 때. 그분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박신부님이요. 박신부님. 네. 이름을 잘 기억 못하시나 봐요. 잘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인기가 수지 양 그러나 네. 아주 그 어린 소녀 시절에 미국 생활에서 친구처럼 지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 박신부님을 찾아서 지금서부터 추억 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시작이야. Did you take a shower today? You always smell like kimchi. Today your kimchi smells stronger than other days. You make me want to throw up. Hey, chink, chink. I'm not Chinese. I'm Korean. Korean. Don't talk like that. If you one more time, I'm going to be very upset.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Oh.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Hey.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무슨 죄야? Yo, get back to your seat now. Wherever you are, there's always noise. Now, what's the problem here?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Yeah. 나도 내 친구들과 저렇게 즐겁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다. 인종차별이 뭔지도 모르고 지냈던.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놀림은 심해졌고 나는 집에서도 환청에 시달려야 했다. Hey, kimchi girl. You with that smelly kimchi every day? Chink, chink. 이럴 때 나의 답답함을 함께 나눠줄, 아니 내 얘기만이라도 들어줄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결국 나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기 시작했고 이런 나를 보다 못한 엄마는 내게 성당에 나가보라고 권유를 하셨다. 와, 정말 예쁜 성당인걸. 어? 동양인이잖아? 근데 뭐야, 신부님이야? 무슨 신부님의 담배를 핀다? 아유, 차이니즈? 아니요. 재패니즈? 아니라니까요. 너 한국애구나? 예. 이 신부님도 한국 사람? 신부복에 담배는 너무도 안 어울린다고요. 아, 이거 나 이걸 안 피면은 설교가 잘 안 되거든. 뭐 이런 신부님이 다 있다. 칭, 칭. 나 좀 제발 내버려둬. Hey man, is she Chinese or Japanese? She's got short legs. Maybe she's a Korean. What did you say? I didn't say anything. 한국인이 뭐 어떻다고?
다리가 그렇게 긴 줄은 몰랐다. 와. I'm Korean. And Korean people don't have short legs. Do you understand? 확실히 알겠지? The Father stays, Holy Ghost, Amen in the name of. 혹시 한국말 할 줄 알면 한국말로 하자. 네? 전능하신 하나님과 고해성사하는 데죠? 신부님께 고백합니다. 고백한 지 두 달 됩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참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 싫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무시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 그 애는 맞을 짓을 했구나. 몇 대 더 때려주지. 누구야? 대체 누가 장난치는 거야? 어? 그때 그 신부님이잖아? 정말 황당하긴 했지만 신부님의 그 말 한마디는 내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신부님은 싫다는데 괜히 데려와서. 이게 뭐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재영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 재영이가, 재영이 고모가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야. 아버지도 가수시고. 자, 박수! 이렇게 생판 모르는 애들 앞에서? 신부님, 저 하기 싫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박수! 아이, 정말 하기 싫은데. I believe in children our future. Teach them well, don't let them live their way. 신부님을 만난 이후 나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고, 내가 멋진 발차기를 선물했던 제이슨과도 다른 미국 애들과도 친해질 수가 있었다. 또 잃어버렸던 입가의 웃음도. 나는 영어에 서툴렀던 신부님에게 영어를 가르쳐드리기도 했는데. 아, 신부님, 너네 리스트에 아이가 또 빠졌잖아요. 벌써 몇 번째예요? 어? 아이언이? 그 돌 때 갔으니까 영어는 자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이번에 내 차례다. 너 혹시 붕어빵이라고 알아? 붕어로 빵도 만들어요? 그게 아니고 모양만 붕어 모양으로 만든 빵이 얼마나 맛있는데. 너 나중에 한국 가면은 내가 꼭 사줄게. 그럼 전 벤츠 사드릴게요. 벤츠? 저 나중에 유명한 가수 되면 신부님 꼭 벤츠 사드릴 거예요. 야, 너 그 벤츠가 얼마나 비싼 차인지 알기나 해? 몰라요. 그래도 신부님 꼭 사드릴 거예요. 외할머니 댁에 갔다 온 어느 날. 신부님! 어? 네가 재영이니? 예. 그렇지 않아도 박 신부님께서 못 보고 간다고 전해달라고 그러셨거든? 예? 언제요? 왜요? 어제 급하게 한국으로 떠나셨어. 안 돼요! 신부님! 신부님은 떠나셨지만 신부님의 자취는 성당 곳곳에 남아있었다. 신부님, 그때 왜 저 안 보고 그냥 한국으로 가셨어요? 얼마나 속상했다고요. 제가 한 약속 기억하시죠? 제가 TV나 사랑을 싣고에 부탁했어요. 꼭 나와주셔야 해요.
지금은 우는 대목이 아닌데 너무 일러요. 미국에서 아이들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구박을 받았으면. 버지니아로 이사 갈 때 저희 부모님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 저희 부모님도 많이 속상할 텐데. 네. 진짜 매일매일 가면 매일매일 구박받고요. 뭐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김치 냄새나. 예, 뭐 막 그리고... 눈이 더 작다고, 뭐 머리가 왜 이렇게 검으냐고, 뭐 너한테 김치 냄새 난다고, 예. 막 된장찌개 냄새 난다고. 네. 삑 소리도 못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쌓여가지고 예. 사실은 싸우긴 싸웠어요. 몇 번 싸워본 적도 있고요. 네. 근데 나도 그 담배 들고 있는 신부님은 뵌 적이 없거든요. 근데요. 개방적인 분이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피진 않았어요. 몰래 뵀죠. 예,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격이 비슷했나 봐요. 게, 예. 예. 신부님이 제일 중요 신부님이기 때문에 좀 더 보통 사람들보다 보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재영이는 친구 없다는 건 너무 더 잘 보였고요. 네. 그럼 진짜 오늘 걱정했어요. 어떻게 만나시게 되면 네. 그 미국에 있을 때 장담한 그 고급 승용차도 사드릴 수 있고 그래요. 예? 고급 승용차도 이제 사드릴 수. 벤츠요? 네. 아, 아직 좀 이르고요. 많이 떴긴 네. 떴는데.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네. 예. 박 신부님을 우선 찾고 나서 얘기해요. 예.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V는 사랑을 싣고 새로운 러브 메신저 김미안입니다. 저희들이 발 빠르게 지금 알아본 결과 박용식 신부님이 강원도 쪽에 근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희들은요 좀 더 정확한 거처를 알기 위해서 지금 고속도로로 원주 교구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희 씨 흥분을 달래고 박해 경치 좀 잠깐만 구경하고 계세요. 네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TV는 사랑을 싣고 왔는데요. 국장 신부님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예, 신세대 가수로 뜨고 있는 제이라는 가수 아세요? 아, 제이요? 예, 예. 이름이 재영이죠? 예. 재영이. 예, 예, 예. 아~ 그래서 그 그리스티나 그래 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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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잠깐만요. 그 미국에서 같이 성당에 다니시고 그 자세하게 그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도 아는 거 보니까 저 제이 씨 혹시 그 박용식 신부님이 아니고 이분이 아닌가 잘 좀 봐주세요. 얼굴 이렇게 잘 좀 봐주세요. 이분 아니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자세히 아, 알고 계세요? 박용식 신부님은요 네. 저보다 거기 그러니까 그 선임자로 예. 제 앞에서 거기서 5년 동안 가까이 근무하셨고 예. 제가 이제 그 뒤에 후임 신부님을 이어서 제가 5년 정도 거기 미국에서 교포 사모를 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제이양이 저 박 신부님만 찾고 우리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 신현만입니다. 신현만 신부님은 제이 네. 양이 찾으려고 그런 것 없었어요? 같은데 어떻게 아니요. 어떻게 좀 박 신부님만 찾으려고 하지만 뭐 본인이 찾는 게 중요해서 나 찾으려고 할 순 없잖아요. 아 그러세요? 제이 양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뭐 섭섭한 것도 섭섭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럼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아, 그 아름다운 모습 여전히 예, 간직하고 있으라고 보고 또 그 좋은 예, 그 소양들을 모든 그 시청자들 위해서 예. 마음껏 발휘해 주기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한번 기회 있으면 맞네요. 예. 그리고 다음엔 꼭 우리 저 신신부님 찾아주세요. 박 신부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박 신부님은 저기 예. 그 태백시 황지 성당에 역시 깊은 데로 들어가셨구나. 태백시요?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 성직자 기록카드를 찾아본 추적팀. 신부님이 현재 태백 황지성당에 계신 걸 알 수 있었고 곧바로 태백으로 출발했다. 네, 제이씨. 정말 제이씨 정말 구비구비구비 산길을 돌아서 내가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여기가 바로 황지성당입니다. 여기가 바로 사제관입니다. 사제관.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저기 잘 못 들어가게 오지 않아요? 계세요? 예, 좀 저 제가 지금 미안한데요. 예? 유치원에요. 유치원에 신부님이 네. 가셨어요? 네. 아, 신부님이 여기 계시다. 아, 대전 유치원 천주교 황지성당 부설 유치원입니다. 아. 셀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제이 씨가요, 예. 박 신부님을 열렬하게 지금 찾고 있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에 노래 너무너무 좋잖아요. 제이 씨 노래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제이 씨요? 어떡하지? 잘은 못하는데. 잘 한번 봐주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정말 저
쓰고 할게요. 예, 예, 시작하라. 제이씨, 저기 이 노래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디 있어요? 동굴 가셨어요. 안돼 정수야. 동굴이요? 네. 아니 지금 동굴, 아 갑자기 신부님이 동굴을 왜 가셨어요? 아 조금 전에요. 저희 유치원 사랑반 친구들이랑 용현 동굴에 함께 가셨어요. 아 용현 동굴, 네. 그 유명한 용현 동굴이요? 네, 네, 굉장히 유명하죠. 아 그 거기에 그 저 그 어린이들 데리고 네, 네. 구경 가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나가는 길이에요? 네, 나가는 길. 예. 저는 지금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요. 나 몰라! 아니, 아니. 저기요, 혹시 요즘 신세대 뜨는 가수 제이라고 아세요? 예, 알아요. 어, 그래요? 예. 네. 애들도 알고 있는데. 어,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뭐, 제 책상 앞에다가 뭐 사진도 붙여놓는 것 같은데. 아들이? 예. 그 제이가 좋아가지고? 예. 이야, 정말. 그러면 그 제이 노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이스틴. 저기 죄송합니다. 그 제이가 아닌데 저 엉뚱한 얘기를. 아유 저 반갑습니다. 두 분이 오셨는데 어떤 관계세요? 아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세요? 네. 신혼부부가 동굴을 신혼여행을 또 동굴로도 가네. 동굴이 좀 어두컴컴. 인기 가수 제이라고 아세요? 예 알아요. 압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잘 알지. 아세요 남자분은? 예 알겠습니다. 오 그래요. 그럼 그 제이가 예, 예. 그 신부님을 찾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찾았어요. 신부님. 신부님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 많이 모여 있는데 혹시 아세요? 아 저쪽 가니까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저쪽에요? 예, 예. 잠깐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혹시 네. 신부님 아니세요? 박 신부님. 아닌데요. 아니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혹시 그럼 유치원 어린 학생들 예, 봤습니다. 예? 예, 봤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밑에 있습니다. 아, 여기 밑에 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저 밑에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너무 고생이 많으신 지금 것 같아요. 저기 유치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제이 씨, 제가 지금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반가워요. 아이고, 아이고. 저기 황지 성당에서 오신 어린이들 맞죠? 예,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혹시요? 예. 박 신부님이라고 계십니까? 예, 계셔요.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셨습니까? 예. 제이 씨, 드디어 예. 용현 동굴에서 박 신부님을 찾았습니다. 박 신부님 어디 계십니까? 신부님, 어디 계세요? 네. 박 신부님 계세요? 신부님! 박 신부님 어디 계세요? 뒤에. 저기, 죄송하지만 제이라고 아세요, 제이? 제이요, 제 인기가 제이. 제이요. 네? 알아요? 알 것 같으시대요. 아 미국에서 제이 양이 어렸을 때 신부님한테 많은 저기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기억나세요? 아 맞습니까? 네, 제이 씨 신부님을 찾았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시게 되면 이제 직접 만나시게 네. 돼요.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이쪽에 와 계실 네. 거예요. 네. 그래요. 자, 한번 불러보세요. 이쪽으로. 네, 박 신부님. 아니 쫓아가지 말고. 안 돼요? 쫓아가지 여기서 부르면은 나오실 거기 선체로. 나오신 다음에 네. 가세요. 네, 그래요. 박 신부님. 그래요. 자, 태백 크 깊은 산. 신부님. 오셨습니까? 왜 안 나오지? 한 번 더! 박신부님! 자, 오늘 뵈면 10년 만에 뵙는데요. 오셨어요. 모를까봐 사진도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왜 몰라 잘 알아 모를 리가 있나 그럼 잘 계시죠 잘 있어 건강하시죠 그 후로 내가 인터넷 찾아보고 너 인터넷 네. 여러 번 찾아봤거든 네 그래갖고 시골 성당에서도 인터넷 있어요 그럼 있지 중앙에도 있지 아니 고생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작가한테 연락 받고 네. 인터넷 찾아갖고 네. 인터넷에서 바탕화면에 다 네 거 깔아놨어 그냥 네 노래도 여러 번 감사합니다. 들어보고 감사합니다
많이 컸다, 많이 퍼졌구나. 그거 제 거예요? 어, 맞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 그래요? 화장 너무 많이 진해서 또 못 알아볼까 봐.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 저희 부모님도 오셨어요. 오셨다고? 어디? 경기에서 우리 엄마도 울어. 아, 그래요? 오셨으면 얼른 오세요. 또 같이 다 10년 만에 뵐 거 아니에요? 아, 저쪽에 계시네. 아버님께서 반가워요. 그러네. 반가워가지고요. 그 두 분이 이렇게 그 형제 같아.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가끔 담배 피시고. 지금 많이 피워요. 가끔 피는 거. 아, 그래요? 큰일 날은 잘 안 끊어요. 지금도 담배 피잖아요. 아니 그 괜찮아요? 건강 이유로는 안 필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무 이유 없으니까 끊는 게 좋긴 한데 잘 안 끊어져요. 네. 그러시다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이전까지는 정말 우울증이 걸릴 만큼 힘들었다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저 성당에 가서 많이 위안을 받고 그렇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았을 텐데 그 신부님한테 얼마나 고마우셨어요? 처음 얘기 그 대신 제가 골프 가르쳐드렸어요. 하루간 주고받는 게 다 있었군요. 그냥 시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재영이는 신부님한테 영어 가르쳐드리고 신부님께서는 또 저쪽에 한 살 때 왔으니까 우리말 가르쳐주고 세 사람이 동업지간이었네 가만 보니까. 그 태백 들어가시면 뭐 이제 아주 그냥 인기 대단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사인 네. 받아오래요. 네. 아니요 제가 꼭 글로 신부님 사인도 받아오고 네. 태백이 네. 아주 시원한 곳이니까 네. 많이 힘들고 네. 하면 놀러 오라고 하고 네. 싶은데 네. 한번 놀러 오라고. 네. 아니 꼭 놀러 갈게요. 저기 제가 한번 움직이면 돈이 얼만데? 아니요. 그거 떠나서 그냥 쉴 때 좀 왔어요. 네. 근데 신부님 예. 혹시 차 있으세요? 차 있긴 있죠. 아 있어요? 네. 네. 차 없이는 예 있긴 있죠. 그걸 아주 장담을 했다는데 조금 차 사준 걸. 좀 돈 더 많이 벌면 사주겠죠. 꼭 드릴게요. 그럼. 신부님 선물 미처 생각 못했을 텐데 뭐 좀 준비를 해봐요. 네, 저희 부모님과 같이. 아니야, 네 저 사인한 CD 몇 개 주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갖다 주니까 네. 그것만 주면 돼. 네. 맞아요. 벤스에서 CD까지 내려왔으면 한참 내려온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요. 신부님 모시고 아버님하고 좋은 시간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만남을 마음껏 축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